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세력에 같이 노른 거지.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.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.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고 말합니다.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.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. 정말로. 그렇게 하세요. 네, 그래야 되고, 남북통일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,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.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. 역시 대통령이나 할수 있는 발언입니다.